상위 회장 후보로 나갈 수 있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런 장면을 늦추고 있습니다. 부동산 사기범들이 계속 20만 불 주고받고 내가 매직을 하고 무투비 당선을 시키고 이 장면을 치고 있습니다. 네, 지금 1월달, 2월달 때문에 이제 또 사기 항의 회장 선거 때문에 답안이 불리합니다. 어떤 짓을 할 것인지, 어떤 사태가 발생될 것인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네, 어쨌든 이와 같은 우리 항해를 범죄 속으로 만든 단초를 제공한 자들은 엘리 민사부 판사들, 1심 판사들, 항소심 판사들 약 10여 명입니다. 부동산 업자 한 사람, 하자연 사기범 부동산 업자 한 사람을 처벌 못하는 미국 정부 기관들, 나는 그래서 미국 정부를 상당히 신뢰하지 않는다, 희를 느낀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전 미국 아메리카에서 부동산 업자 로비스트 한 사람을 처벌 못하는, 수감을 채우지 못하는 사이버 이주하고 남의 언론사 이장 파산시키고 공무원을 횡령하고 비영리단체들을 무시하고 잘못된 점을 떨어져치고 기부금을 착복하는 이런 자들을 심지어 법정 제출하는 서류까지 조작한 이자를 처벌하지 않는 판사들 있다면 판사들 있다고 사실 확인했을 때 본 기자는 정말 한도를 느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장합니다만은 지금 이 시간도 이라크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민군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 천국 같은 이 도시 안에서 판사를 자들 법을 읽고 국민에게 봉사해야 자들이 국민으로부터 세금 받아가서 노는 자들이 헌법의 맹세들 재판 천국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사법 비리, 사법 농단, 사기를 치는 판사도 있다는 사실 앞에 범죄자는 결코 잊지 않는다. 범죄자는 여러분들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네. 다만, 우리 선배 한국 보도가 됐죠. 네. 민주평통 일부 의원들이 그 소위, 골프에 대해서 다이아몬드 팔아 먹기 위한 그래서 홀리는 사기사건이 있었다고 했죠. 네. 자, 이게 마무리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항사에서 살려면 거주하려면 탄동사회와 어울려져야 한다. 이런 인물 인터뷰가 나왔네요. 김기현 변호사. 네. 인민관도 본 기자는 죽을 때가 있지 못할 것입니다. 변호사들은 팔을 쓰고 본 기자 엘리 한의 재판에 관련하여 한번 법정에 나가서 나를 도와주는 것처럼 통로해주는 것처럼 하다가 서류를 많이 조작해가지고 폐수를 시킨 이 인간입니다. 예물을 좀 한다는 예물금 인간들이 변호사장 팔을 쓰고 서류를 조작하여 폐수하게 만드는 이런 자들이 한의회장 출판단이 또 나온다고 모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기자들 이런 자들 조심이 됩니다. 우리 한사에 많은 분들이 자기 호주문 틀려는 시간 낭비하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몇 인간들이 교민들 동족들을 등치고 사기치고 이 못된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김기현 변호사 당신은 진심으로 변호사에서 윤리 규정을 지키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묻는다. 교민들을 도와준다. 교민들에서 선임된 변호사가 오히려 상대방과 협잡 야합을 하여 폐쇄시키는 이런 범죄인은 반드시 처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범죄자의 주장입니다. 끝으로 서울교수를 좀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이민 생활 지금 비가 오고 마음이 심란하고 천국 속에 지옥 같은 미국 생활을 하고 있는데 노스코리아가 자빠져 뒤집은 배가 고라 죽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나는 본 기자는 북한 문제를 좀 공부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청와대를 송두리째 날려버리겠다? 청와대 블루하우스 서울에 있는 청와대 이명박 대통령 장관은 그 청와대를 송두리째 날려버리겠다? 이건 협박을 한 이 북한 친구들 지칭한 뒤는
탱크 훈련했죠. 네, 북한에서 탱크 타고 이겼대 지금 서울 대구대전 김해까지 참여를 가는 훈련을 한 이 북한 노스코리아인들 웃어야 될지 우려될지 모르겠습니다. 민족화의 협력 우리끼리 민족 통일을 하자는 이자들이 비료를 달라 쌀을 달라 하면서도 탱크 훈련을 통해 적과 통일 야욕을 부리지 못하고 있는 김정일 집단을 볼 때 왜 이들이 강한 전략을 태우고 화전 혁명이 필요한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본 기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한 한국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핵 장난을 칠 때는 선제 공격을 하겠다 그렇게 혼장방을 어제 했습니다. 어쨌든 다행입니다. 강해야 강해야 됩니다. 세상을 떠나신 우리 박정희 대통령도 유비무한이라는 그런 명령을 남겼죠. 유비무한. 네. 북 강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강대. 북한은 결코 망치는 못한다. 또 한미 동맹상도 있기 때문에 미국이 주사도 있기 때문에 주사도 있기 때문에 결코 북한을 오픈하지 못한다. 그러나 오늘 본 기자는 북한의 행동, 운동들을 모조리 종합해보니까 미국 정부에서 핵에 대한 그 값을 충분히 보상하지 않으면 핵 보유 국가를 막겠다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육자 회담이 재개되든 안 되든 간에 김정일의 소위 핵 전략이 상당히 위험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울 정부 산하에 있는 여러 연구단체에서 북한 붕괴론을 내세우려니 이제는 급변 사태가 있을 것이다. 김정일이 아니고 죽고 난 다음에 김정일 체제가 들어서기 직전에 저녁에 탈북 사태가 일어나고 내부 소요가 있을 것이다. 폭동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관측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뜨고 가야 되겠죠. 네. 근데 본 기자의 북한 체제 공부 연구교관은 이런 관측 급변 사태는 발생할 수가 없다. 지리적 요건이나 북한의 체제 관리 수법 등을 볼 때 이미 그들은 김정은 아들 본 기자가 2003년부터 주장했죠. 절대로 김정은 아들 중 한 사람 3개 거친 부자 세습이 되었다. 집단 지적 체제 같은 것은 하지 않는다. 그렇게 주장했던 것이 맞았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들은 아주 철저하게 완벽하게 체제 세습을 성공시킨다. 그런 점에서 우리 소련 연구 기관들 겸손하게 속담 예측하기 막아주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민주통신사의 주장입니다. 네. 그 다음 소련의 판사들 본 기자가 수차례 지적했죠. 몇몇 지금 판사들이 장난을 치고 있다. 특히 2년 공안 문제 침묵 반미 혐의로 구속된 자들을 풀조했다. 석방시조했다. 이 사실이 이제 결국 불거졌습니다. 신문에 보도되었죠. 본 기자가 감을 잡고 그 문제를 거론했는데 이제 결국 우리 정치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도 네. 판사들이 문제있다. 이념 침묵한 사건만 기업을 하여 무죄를 때리는 이 판사들이 누구냐? 의료법연구에 의료법연구회라는 그 조직이 있다고 합니다. 소위 이념에 강한 판사 전문들이 조직된 그 팀들이 약 50명이 있습니다. 이자들이 민주당 소위 국회의원 한 장을 치고 폭력행위를 한 이자들 이자들 대해서 엄중한 처벌하지 않고 무죄 석방시키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 민주통신에서 지적한 대로 우려했던 대로 이 사실이 드러났고 도마에 올랐습니다. 우리 사법부 특히 대법원장이 이 문제에 개입을 해봅니다. 어제 대법원장은 손을 뺀다? 발을 빼는 모션을 봤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장이 자기 산하에 있는 수하에 있는 일반 법관들이 체제 수호에 소홀히 한다거나 헌법정신을 위반할 때는 징계 처분을 해야 됩니다. 대법원장이 용단을 내리지 않을 경우
사령장 교직에서 물러나야 된다. 물러나야 된다. 이제 이명박 정부는